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25일 금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육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문 정권 무능의 또 다른 피해자 교육과 학생 학부모다. 한국경제신문은 정부는 어떤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을 추구하는가?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입 전형보다 고교 대학 육성 방향 정립이 더 시급하다. 국가 발전을 위한 인재상과 교육 시스템부터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네요. 학교 교육의 목표는 인재 양성이 아니라 인간을, 올바른 인간을 길러내는 곳입니다. 보편적인 양식을 지닌 서민, 시민을 길러내는 곳이죠. 학교 교육은 인간이 지향해야 할 행복, 존엄, 인권, 평등, 평화를 가르치고 배우며 토론하고 함양하는 곳입니다. 그 가운데 각자의 창의성이 개발되는 것이죠. 특별한 인재를 개발하는 곳이 아닙니다. 금메달 선수를 만들어내는 곳은 더더욱 아닙니다. 획일적인 시험으로 성적을 매겨 줄을 세우고 서열화하는 곳은 아닙니다. 소수의 승리자와 다수의 패배자를 만드는 곳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될 것입니다.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 차별과 멸시이며 폭력입니다. 파멸의 교육입니다. 그런 현장은 죽은 학교라고 할수 있습니다. 조국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여 의원 내가 검사라면 조국 뇌물 혐의 수사. 동아일보는 구속은 유죄고 불구속은 유죄. 이런 논리는 아니다. 수사, 재판, 압박 시위 그만두라. 매일경제신문은 이젠 조국 겨냥하는 검찰, 오로지 법과 원칙대로 수사해야 한다. 문화일보는 조국 수사 비판, 여당 보고서 필독, 경찰 개혁이 더 급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끝도 바탄이 나고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깨고서 중간에서 이를 고치려 하면 무리수가 생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면 구속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 자체도 없었을 것입니다. 조국 대신 그의 부인이 구속된 것은 누가 봐도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법리적인 측면에도 주객이 전도된 상태입니다. 설령 딸의 입시 관련 서류나 부인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사실과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민정수석으로서 고위공직자와 그 직계가족의 비리를 감시하지 못했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검찰이 조국 부인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인지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시민단체의 조국 고발건에 대해 검찰은 수사에 착수하여 피의 사실 여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정치적 중립에 입각해서 법과 양심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고 법원은 거기에 따라 법과 역시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 생각합니다. 성장률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성장률 0.4% 쇼크, 세금 주도 성장 안 멈추면 경제 큰일 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3분기 경제가 2분기 대비 0.4% 성장, 민간이 22%를 차지했고, 정부 부문, 세금을 집행한 정부 부문이 78%를 기여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3분기 성장률 0.4% 쇼크, 노동 규제 개혁이 해답이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IMF도 한국의 근간 노동시장 연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3분기 성장률 0.4% 어닝 쇼크에 빠진 국가 경제라고 비판하고 있고, 한국경제신문은 발등의 불, 1% 성장, 재정 확대, 다음 카드는 뭔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성장 없이 일자리 창출은 어렵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저성장, 저물가 쇼크, 비상대응 계획 내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노동시장 개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했네요. 지금의 저성장률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저성장 추세는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을 이어오면서 계속적으로 하락해 왔습니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권은 이747 경제를 내세웠습니다. 경제 성장률 연평균 7%,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 강국을 내세웠지만 이7% 경제 성장 목표는 그해 미국발 금융경제 위기가 터지면서 공수표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미국발 금융경제 위기 아니어도 이7% 성장 목표는 무리한 목표였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474 경제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내세웠으나 목표는 턱없이 모자란 채 세월호 사고로 국정의 중심을 잃으면서 결국 탄핵으로 조기 퇴장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권이 경험해온 하강 국면에다 대외적으로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 미중 무역 전쟁, 일제 강제징용 대법 판결에 따른 일본의 경제 보복과 소득주도 성장 슬로건과 달리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지속되면서 서민들의 내수 시장 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그에 따라 성장률 역시 하락하는 이런 상황을 막지 못했습니다.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내재적 모순을 도외시하고 특정 정권의 경제 정책만으로 성장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성장률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1년 만에 물꽃 튼 한일 관계 두 정상 용단에 달렸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낙연, 아베, 현안 해결 노력 합의 고무적이다. 한일 정상 한 발씩 물러나 타협점을 찾을 지점이다. 시점이다. 동아일보는 이낙연, 아베, 한일 관계 방치 안 돼. 연내 정상회담 길 열어야 한다. 매경신문은 한일 정상회담 더 미룰 이유 없다. 문화일보는 일본의 역사적 책임 계속 묻되 징용배상 국내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일 관계는 정상회담으로만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박근혜 아베 정권이 합의했지만 문재인 아베 정권에서는 파탄이 났습니다. 결국은 합의의 내용입니다. 일본 제국주의 한반도 침략과 지배에 대한 사고 반성 그리고 배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 한일 관계 정상화는 어려울 것입니다. 삐걱대면서 갈 수밖에 없겠죠. 어설픈 합의는 안 하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유경제 관련 3경신문은 타다금지법 발의한 여당 공유경제 멸종국가 걱정된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2008년 로렌스 레식 하버드대 교수가 처음 사용했다는 물건을 소유하는 개념이 아닌 서로 빌려서는 경제활동으로서 쉐어링 에코노미를 지금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공유경제 플랫폼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공유,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는 공동 소유를 의미하므로 공유경제가, 여기서 말하는 공유경제가 공동이용이나 대여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타다의 경우 공유경제로 설명하기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인터넷 앱을 이용한 신종 운수업이라 불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플랫폼 앱과 그런 사업이 어떻게 다양하게 변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자본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에 대한 지배력, 지배관리 방법 이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플랫폼 노동자들, 이 플랫폼 노동에 있어서의 노조 설립 문제, 노사관계 문제, 자본의 지배 관리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이 플랫폼 노동에 있어서의 노동자의 허용 여부 문제가 미국을 비롯해서 한국에서도 현실적으로 논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공수처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공수처와 의원 늘리기 거래 재발 국민을 바보로 아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 신설은 내용에 대한 입장 차이를 떠나 조국 사태로 인한 여야간 대립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적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뭐 공수처 논란은 있는 그대로 국회 내에서 논란을 벌이면서 다뤄질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소수 야당과 공조해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려는 시도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헌법 제41조 2항에는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현재 300인인 이 이상도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200인 이상이란 말은 최대한 300명까지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200인 이상이라고 해서 400명, 500명, 1000명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10월 25일 목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